여러분들도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영화광입니다. 그래서 영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서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하얀 절벽이요. 그런데 여기 이름이 세븐 시스터즈라는 것은 이번 답사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네요. 그런데 절벽 이름이 세븐 시스터즈라니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구글링을 해보니 도보 해협을 향해 있는 7개의 하얀 언덕이 있어서 이를 통칭해서 세븐 시스터즈라고 부르게 된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대한 정보가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얀 절벽을 어떻게 가서 볼수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여기가 한국으로 치면 국립공원 같은 곳이라서 차로 접근하는 것은 제한적이라서 제가 간 세븐시스터즈의 언덕은 버링게이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븐시스터를 소개하는 김에 이번 2022년 영국 답사를 갔던 것도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맨날 건축 이야기만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지겨워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겸사겸사해서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축도 있어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세븐 시스터즈를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세상을 같이 살펴볼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카푸 채널의 채널의 앞에입니다. 앞에입니다. 세븐 시스터즈는 런던의 남쪽으로 차로 한 2시간 반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기를 어떻게 차로 타고 해변에 접근하는지 정보가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일단 구글에서 세븐 시스터즈로 표기된 곳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차로 접근하지 못하고 어디서 주차를 하고 30분 이상 걸어가야 하거든요. 저는 그럴 시간이 없어서 버링갭으로 갔습니다. 역시 구글 스트리트 뷰로 봐야겠죠. 저쪽이 버링갭이 있는 건물이고 이 풍경은 버링갭에서 세븐 시스터즈로 내려가는 계단의 데크입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는 것이 바로 세븐 시스터즈입니다. 버링갭 이외에도 세븐 시스터즈를 볼수 있는 곳이 몇 곳이 있어 보이긴 한데 차로 어떻게 접근하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구글 지도로 살펴봐서는 어디 주차하고 걸어가라고 하는데 도착 시간이 오후 6시를 훌쩍 넘은 시간이라서 더 지체하다가는 해가 져서 허탕해질 것 같아 부랴부랴 버링갭으로 향했습니다. 버링갭은 원래 주차비를 따로 받는 곳 같습니다. 그런데 오후 6시가 넘어서 가니 여기 후계시설이나 안전시설 등이 다 영업을 종료했더라고요. 심지어는 화장실까지요. 여기까지 오는데 서너 시간을 운전해요. 화장실이 좀 급했는데. 바로 여기가 버링갭입니다. 여기는 언덕 위고요. 정말 영화에서 나오는 낮은 구름이 펼쳐져 있는 영국 모습 그것이죠. 이 풍경이 바로 버링갭에서 해변으로 내려가는 계단 데크 위에서 서북쪽의 세븐 시스터즈를 바라본 것입니다. 해가 딱질 무렵에 도착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절벽이 하얗게 보이지는 않죠? 데크 위에서 한번 주변을 쭉 살펴볼까요? 늦게 왔는데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젊은 중국 남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숫자들만큼 차들이 주차되어 있지는 않던데. 계단의 중간쯤 내려와서 다른 쪽 절벽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쪽 절벽은 아까 전쪽의 절벽처럼 하얗지는 않죠? 세븐 시스터즈를 즐기려면 역시 해변으로 내려가야겠죠? 곧 해가 질것 같아서 정말 급하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입이 바싹바싹 말랐다니까요. 해변으로 내려와서 세븐 시스터즈를 본 풍경입니다. 아, 정말 원했던 그 황량함. 그리고 마치 세계의 끝에 온것 같은 느낌이 확실히 드네요. 그리고 저기 보이는 게 바로 버링갭으로 내려오는 계단입니다. 역시 영국인들은 추위에 강한가 봅니다. 여름이기는 해도 밤이 가까워지니까 반팔로 버티기는 꽤 춥던데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이 아직까지 있더라고요. 역시 바이킹 후손이네요. 이렇게 아래에서 버링갭을 올려다 보니 왠지 세상의 종말이 온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이쪽은 위에서도 봐도 아래에서도 봐도 반대쪽 절벽만큼 멋있게 보이지는 않네요. 여기서 돌아가야 하는데 또저 언덕을 보니까 저 위에서 보는 세븐시스터의 풍경이 어떤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또 슬리퍼 찍찍 끌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역시 아래에서 보는 것이랑 위에서 보는 것은 다른 모습이네요. 이렇게 올라오니까 허연지기도 좀 길러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고소공포증이 있는 것은 아닌데 이 절벽 가까이는 다가가지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서서히 해가 지기 시작하죠? 영화에서 보면 저 언덕 위에 서서 아래를 바라보는 장면이 있던데, 강심장이 아니면 많이 힘들 듯? 언덕에서 해변 쪽이 아니라 그 반대쪽을 바라본 것입니다. 영국의 저 언덕들, 정말 저 언덕들을 보고 싶어서 이번 영국 답사를 기획했는데, 정말 지겹게 구경했습니다. 이상이 세븐시스터즈에 대한 콘텐츠였습니다. 정말 기대를 많이 했던 답사였는데 시간이 쫓겨서 제대로 못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여기까지. Enough. 그냥 세븐시스터즈만 소개하기 뭐해서 이번 영국 답사를 간단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 영국 답사는 북쪽 스코틀랜드의 던디에서부터 남쪽의 세븐시스터즈까지 답사를 하는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차로는 10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물론 단번에 그렇게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이번 영국 답사에는 물론 런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런던에서 제대로 못 보거나 놓친 것, 그리고 92년도에 답사를 했지만 너무 오래되어서 사진도 기억도 희미한 것을 답사했습니다. 이 컨텐츠 이후에는 이번 영국 답사했던 컨텐츠를 바로 풀어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도 2019년 일본 답사를 했던 것이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본도 영국처럼 우리나라 자동차 방향과 반대잖아요. 그래도 그때 운전했던 기억이 몸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은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글맵이 정말 길을 이상하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물론 막힌 길 알려주고 빠른 길로 안내해 주는 것은 좋은데 어떨 때는 고속도로 벗어나 이런 국도로 차를 이끌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국도도 아니고 정말 원외의 시골길로 차를 안내해 주더라고요. 그래도 운전 피로도가 좀 심했습니다. 원외의 길이잖아요. 반대편에 언제 차가 올지도 모르고 무엇보다도 뒤에서 차가 쫓아오는데 초행인 제 차가 길을 막고 있는 게 아니라 조마조마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국을 돌아다 보니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이렇게 멋진 건물도 만나게 되고요. 정말 이 건물을 보고 무슨 우주선인 줄 알았다니까요. 물론 예상치 못한 일도 있고요.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 성은 아직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지 않아 관광객이 많지 않을 것 같아 관람 예약을 안 했다가 못 보게 된 경우도 있고요. 아깝죠, 좀? 여기까지 갔는데. 또 여기저기를 비집고 다니다가 이러한 멋진 풍경도 마주치는 행운도 있고요. 또 이런 멋진 호숫가도 만나게 되네요. 시간만 있었으면 여기 윈더미어를 좀더 살펴보았을 텐데요. 그놈의 진짜 시간. 하지만 영국은 넓고 볼게 많더라고요. 다행히 역시 영국 여름밤은 늦게 시작되어서 길어진 낮의 시간을 정말 잘 활용했죠. 그래서 많은 사진과 동영상도 이렇게 해질 무렵입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꼭 보고 싶어진 뱅크시의 거리 벽화들. 이거 하나 보려고 브리스토를 갔는데 정말 여기 찾기 쉽지 않더라고요. 이 작품들 뱅크시의 명성을 생각해보면 엄청 비싼 작품 아닌가요? 너무 방치해 놓아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전 두 번의 영국 답사는 런던과 캠브리지밖에 안 갔는데 이번 영국을 꽤 곳곳을 뒤져보니 고대 로마 시대와 중세 시대의 건축들이 꽤 볼만한 게 많더라고요. 여기 로만 봤어도 정말 볼만합니다. 아,
던디라는 낯선 곳을 왜 갔는지 말씀 안 드렸죠? 바로 이 매기스 던디를 보고 싶었거든요. 프랑크 게리의 작품인데 여기는 정말 내부까지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국 답사는 제가 꼭 보고 싶었던 것은 99% 클리어 했습니다. 다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매기스 던디만큼이나 기억이 나는 것은 이 좁은 영국의 시골길입니다. 늙어서 그런가? 캐리어도 도둑맞고 또 정말 시골길 국도 고속도로 다 뒤지면서 다녀온 2022년 영국 답사는 파란만장했네요. 또 그만큼 추억이 많이 생긴 것이죠. 이번 컨텐츠 다음부터는 올해까지 답사를 했던 건축들을 줄여서 앞에서 다룰 때 빠진 건축사들 작품이나 또 건축가들의 작품을 다뤄볼까 합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푸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